여원 공연신앙송연구회 상임위원장 최나원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 우리들의 아름다운 추억의 배경인 5월이 짙푸른 실록으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맑은 영혼의 추억들이 배어나는 전북 시민들의 시를 5월 내내 외우고 연습하면서 저희들도 그 추억 속에서 내내 행복했습니다. 오늘 전북의 시인님들을 모시고 여는 전북의 시 자연을 그리다 다섯 번째 콘서트에 이렇게 많이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먼저 인사말 순서입니다. 여원 공연신앙송연구회 이행욱 회장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바쁜 일정 다 제쳐놓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섯 번째 공연이 5월이 끝나기 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지도해 주신 유미숙 교수님, 또 전북의 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신 유대준 시인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전북의 시 자연을 그리다 이 좋은 울림이 다음 6차 공연 때까지도 계속되어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항상 저희들은 전북의 시, 시인들의 시가 대한민국의 방방곡곡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를 써주신 시인님들께도 박수를 보내주시고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 주신 우리 회원님들께도 많은 박수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원은 끝날 때 박수를 쳐주시면 됩니다. 전체 공연이 다 끝날 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축사 순서입니다. 먼저 전북문인협회 안도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성황을 이뤄주셔서 오늘 신앙송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거울을 보니까 주름도 많이 생기고 머리는 하얗게 서리가 내고 그래서 마음도 따분해서 바람이나 좀 쐴까 하고 거리를 나갔더니 온갖 다리며 뭐 허리며 유통기간이 지나서 그래도 집에 가야겠다 하고 골목에 들어서니까 어떤 사람이 뒤에서 가치가 처녀 그래서 야 아직도 내 뒷모습은 그래도 볼만하구나. 그런데 돌아보고 싶어도 보고 실망할까 싶어서 거울 앞에 와서 온갖 폼을 타재면서 앞폼 뒷폼 재하고 있으니까 손자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할머니 오늘 뭔 일 있어서 야 아직 나도 괜찮은가 봐. 나보러 가치가 처녀 그러니까 손자가 설마 그럴 일이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아니요 분명히 내 귀로 들었다. 그러니까는 그 보청기 꼈어? 아니 보청기 낄 것도 없이 분명히 들었다. 그랬는데 그 이튿날 그런 보청기 끼고 다시 한번 들어봐. 나가서 보청기를 끼고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나절을 헤매도 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막 대문을 들어서려니까 바로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뒤를 돌아봐야지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이렇게 딱 돌아봤더니 가치가 처녀가 아니고 갈치가 천원. 그래서 그 갈치가 천원을 가치가 처녀로
그 착각을 하고 듣는 그 순간이 너무 황홀했는데 모든 것이 황홀해지고 다시 그 자기의 생활이 우울해졌다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그 신앙송은 작가와 그 다음에 신앙송가와 관객 여러분들이 3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 여기 보면 오늘 제목이 지금 자연을 그리다. 근데 자연을 우리가 그 물질적으로 생각하면 강, 산, 뭐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는데 마음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의도한 것 외에는 모두가 자연이 아닌가. 그리고 작가들이 쓰는 그 세계가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들의 세계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세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귀담아 듣는데 약간 착각 속에 빠져서 그 갈치가 천 원이 아니고 가치가 천 원이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종일 황홀하시고 행복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축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도 회장님 감사합니다. 안도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도당위원장 김춘진 전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인사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북의 시 자연을 그리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원 시낭송교회 이영호 교장님 그리고 이미숙 원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원이야말로 가장 전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시낭송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될 사람한테 가장 많은 표를 밀어준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 목찾기, 전북을 전북으로 봐달라, 전북을 차별하지 말아달라 하는 염원이 아주 강했습니다. 다시 한번 최고의 득표율을 올려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이것이 전라북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큰 원동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원에서는 우리 전북의 시, 전북의 시인이 전북의 자연을 그린 것을 신앙송 무대에 올렸습니다. 제가 남이섬에, 남이섬이 부도 위기에 직면했었어요. 그래서 강우연 그 사장님이 저하고 친분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단돈 만 원만 내면은 시인이나 또 예술가들 또 PD 이런 분들을 남이섬에 와서 먹고 자고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에 남이섬이 유명한 겨울연구가 촬영여수도 되고 또 시인들이 글귀로 많이 남겨서 남이섬이 유명하게 됐다. 바로 전북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리는 전북의 자연의 시를 그린 바로 이분들이야말로 전북 사랑을 실천한 분이다. 그래서 여원 시낭송의 시 연구의 낭송 연구의 회원 여러분과 우리 시를 쓰신 분께 힘찬 축하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춘진 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